70년도 7년 동안 한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. 그 남자가 결국 의대를 댕기다가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운동을 하다가 이 강제에 재직을 당하고 제명을 당하고 그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한 학교, 한 대학교마다 한 명씩 본보기로 하나씩 잡아라 그랬대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경북대학의 대표로 제명을 당해가지고 강제로 끌려갔어요. 끌려가가지고 제대를 석 달 앞두고 유격전 10km 구호훈련. 그날 날씨가 한국에 한 32도 됐대요. 32도 됐는데 30km를 짊어지고 10km를 달리다가 마지막 라인에서 쓰러져서 죽었대요. 죽었는데 그걸 죽었다 그래서 뭐 그런 줄 알았죠.